이어질 공연 이제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사회를 봐주실 뮤지컬 갈라쇼 사회를 봐주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금 전에 봐서 더 그리워하던 우리 이정화 배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 네 갈라쇼 진행을 맡은 뮤지컬 배우 이정화입니다. 아까 제가 노래할 때는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는데 예, 예.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밤이 와도 여러분 더 뜨거워지셨네요. 그 사이에 무지개도 살짝 떴었어요. 아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도 사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어떤 게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좀 힘드시긴 하죠. 그래도 되게 저는 오랜만에 이런 야외 무대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설레고 낭만적이게 느껴져요. 예. 좋습니다. 이정화 배우님이 느끼시는 그 낭만 그대로 네. 유지하시면서 좋아요. 관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멋진 갈라쇼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예. 너무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곡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첫 번째 무대를? 첫 번째 무대로 바로 고고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빠른 시간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뮤지컬 배우 김여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곡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뜨거운 곡입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삽입곡이죠. 절절한 짝사랑의 주인공인 에포닌이 부르는 메인 넘버입니다. On My Own 김여원 배우님께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소장가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우, 더 아름다우시네요. 아니에요. 여기, 아, 여기 진짜 진동이 빵빵빵빵. 네. 여러분, 이분이 김영원 배우입니다. 김딸기 려원. 유튜브 채널 지금 검색하셔서 빨리 구독, 좋아요, 이거.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김영원 배우님 간단하게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하실 거면. 네. 그래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김영원 배우님 보려고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어. 뭐라고요? 예쁘다는 좋은 말이잖아요. 화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쁘답니다. 오신 분들한테 뭐 인사도 좋고. 아, 네. 아,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신 거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뭘 할 때에도 저는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사람이었지 여기 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네, 노래를 많이 무대에서 불러봤는데 대학로 야외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엄청 감회가 새롭고 또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 네. 대학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청년과 함께 네. 듀엣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곡일까요? 네, 사회찬미의 사회찬미? 사회찬미? 아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시네요. 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네. 이 세상엔 없는 곳이란 듀엣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사회찬미 이번에 그 우리 정아 배우님도 같이 참여하셨던 그렇죠. 네, 사회찬미는 네. 막을 내렸고 지금 현재 다른 또 배우분들의 사회찬미가 진행되고 네, 있는데 10주년 기념 네 10주년 네. 사회찬미는 더 이상 홍보하기 싫습니다. 아, 네. 이미 표가 다 팔려서 네 이미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죠. 네. 예 여러분 그때 못 봤었던 아니면 그때 보셨던 그 감회를 끄집어내서 그 감정 그대로 오늘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왔어. 내 가정도, 지위도, 재산도, 신분도, 사랑도. 넌 날 버렸어. 내가 얼마나 미쳤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면서 넌 날 떠났어. 또 그렇게 떠나가겠지. 말없이 사라지겠지. 내 운명은 너에게 맡길 수 없어. 날 미워해도 좋아. 날 저주해도 좋아. 하지만 오늘 밤만 날 믿어야 해. 제발 널 증오해. 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오늘 밤만 날 믿어야 해. 제발 다시는 널 떠나지 않을게.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게.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난 너를 추억하지도 않아.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날 데려가줘. 그 어디로든 약속해. 약속할게. 약속해. 약속할게. 아무도 날 찾지
노래까지 너무 멋있네요. 눈물 흘리는 줄? 요즘 눈 촉촉한데요? 카메라, 좋은 카메라엔 담겼겠죠? 네,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촉촉한 눈 담아 가십시오. 멋진 하모니였어요. 네, 극장 밖에서 들으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준혁 배우님. 네. 저희야 워낙 알지만 아, 네네. 오신 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간단하지만은 않게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학로를 좋아하는 청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배우. 임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는 멘트 들었나 봐요, 뒤에서. 어떤가요? 대학로를 좋아하는 청년. 아, 다 엿듣고 있었죠? 대학로 최고! 짤 생성. 짤 부자. 예, 재밌잖아요. 아니, 그 두 분 이렇게 오랜만이 아니라 무대에선 끝나고 처음으로 아마 맞춰보셨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두 분 다? 아니, 뭐 처음 같지 않은. 네, 뭐. 언제 만나도. 편안함이랄까? 네. 찰떡궁합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무대에서 막 잡고 돌아서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되게 부드럽게 표현해야 해서. 맞아요. 네.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무대 위에서는 이제 좀 격한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저를 막 이제 막 밀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콘서트 버전으로. 맞아요. 그렇지. 콘서트 버전 궁금하시면 공연을 보러 가세요. 아, 맞아요. 지금 네, 사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해요. 네, 뭐라고요? 지금 이런. 네? 다리가 없다고 화가 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뭔가 좀 알고 지금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취소도 하실 수 있으니까. 거의 없어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 너무 많아요. 취소표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좋아요. 거. 그러면 다음 곡은 못 보러 가시는 분들이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찬미곡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떻게 두 분이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어, 또 다른. 네. 네. 또 다른 배우. 네. 비주얼 배우죠. 아, 비주얼 배우. 비주얼 배우, 비주얼 배우와 함께 뮤지컬.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아, 저희가 이번에 세 명이서 부를 곡은 시간이 다가와란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뮤지컬 배우, 비주얼 배우 김종구 배우님과 네. 김딸기, 김영원 배우님과 대학로 좋아 청년 임준혁 배우님의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말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세상에 보이리라. 나의 이 행동이 곧 나의 생명임을 바로 지금이다. 세상에 보여줘라 너의 사랑 죽음 그 아름다운 결말. 무엇이 나를 너를 이끈가. 넌 사랑 선택 그것뿐. 넌 나의 효인 죽음이 이름만이 너를 자유롭게 지금이다. 마지막 기회다. 바로 지금이다. 시간이 다가와. 시간이 다가와. 오직 생명력만이 내 운명을 바꾸리라. 넌 나의 효인 비극의 효인 불타버린 유성찬 나게
감사합니다. 족구 형님 어디 갔어요? 아, 주로 이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네. 네, 안쪽으로. 네.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볼 수 없는 조합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신기해요. 네. 일단 종국 배우님 오신 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비주얼 배우 김종국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두 분은 인사를 하고 보내드릴게요. 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나 가야 돼요. 뒤에 아직 남았거든요. 많이 그렇죠. 남았어요. 네. 대안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면 앞에 앉아서 같이 보셔도 되네요. 네. 저기 뛰었다. 네. 어쩔? 네, 형 하는 거 잠깐 보고 같이 들어. 아, 그럴까요? 어, 그러자. 아, 진짜 본가? 네. 오빠 할 때까지만 저기 그래. 앉아서. 유정 씨 진짜 봐도 돼요? 아, 네. 네. 아. 이분들 여기 티켓팅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여기가 딱 비었어요, 정중앙. 아, 그래요? 네. 아, 저 그러면 1열에서 관람 한번. 네, 좋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람하시러 마이크. 예. 네. 이쪽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저기 다 우산 치워주시고 가. 어. 저희 우리 두 친구 착석하시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비주얼 배우답게. 아, 근데 여기보다 저기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죠? 비주얼 배우답게 마이크도 뭐 이렇게 들고 노래하시면. 어, 연습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일까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위치도 남달랐습니다. 네, 사전에 그 여기 막루 그 사이 참배란 작품에서 막루를 좀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무리수였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표현됐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너무 표현됐다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너무 예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비주얼 배우께서 또. 자, 이제 그 다음 김종국 배우님께서 준비해 주신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제가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요, 뮤지컬 베니싱에서 K라는 친구가 뱀파이어인데 자신이 뱀파이어가 된지도 모르고 예전 시대에서부터 쭉 살아왔던 사람인데 햇빛 속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는 좀 서정적이고 자기의 애안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한 곡, 두 곡으로 제가 전해 들어갔고. 아, 예. 예. 그 다음에 부를 노래는요. 뮤지컬 디아길레프라는 최근에 끝냈던 작품인데요. 거기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공연의 한 제작사 대표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를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회고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대학로 비주얼에 대학로 거의 주크박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예, 맞고요. 그럼 우리 주크박스님 노래하기 전에 네. 목 한번 축이고 하실까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네,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역시 정아 배우님 정말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베니싱의 햇빛 속으로 그리고 디아길레프의 가장 사랑하는 넘버 두 곡 연달아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좋은 공연 모습 많이 담아가시기 바란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 여름날에 그 햇빛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다음 노래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달래를 사랑해버리는 병 나에게 주문에 반해버리는 병 달래를 사랑한 대가로 끝없는 이별을 하고 내가 외로워야 한다면 상관없어 평생이고 외로움과 잠들면 돼 내 몸이 바람에 흩어지고 내 이름이 빛발에 사라져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눈 발레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모든 나를 떠나도 두렵지 않아 그걸로 됐어 내 몸이 바람에 뮤지컬 배우 김종국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두 분 아름답게 퇴상하실게요. 1열 중앙 관람하신 우리 민준혁 배우와 김영원 배우였습니다. 앞으로 대학로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화이팅이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김딸기려원 유튜브 채널 뭐라고요? 마음정화 TV 엉덩 퀴어 마음정화 TV요 저요 정화씨 유튜브 채널 오늘 해화로운 공연 생활과 마음정화 TV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 저도 찍고 있거든요 아 찍고 있어요? 네. 진행하는 걸 찍고 있어요 아무도 공연만 찍어주시고 제가 진행하는 건 안 찍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정화 배우의 아름다운 모습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좀 가까이 좀 오시죠 제가 네. 아무리 땀이 났어도 네. 괜찮아요 가까이 오면 제가 또 손해긴 한데 다음 순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음 순서는요 국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월트 디즈니의 명작 겨울왕국의 한국 버전 엘사입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이름 불러주세요 누구? 박혜나! 한 번 더! 박혜나! 네, 박혜나 배우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시죠 박혜나 네?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화 배우님한테 다가오시면서 오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네. 네. 알고 보니까 둘이 친분이 없대요. 네? 둘이 이렇게 저희가 직접 공연하거나 그런 건 없죠. 오, 예. 아, 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요. 아, 역시. 네, 공연도 보러 가고 늘 네. 응원하고 있는 배우예요. 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바랍니다. 그럼
해나배우님의 해나배우님 앨범 수록곡 네 비하인드와 겨울왕국2의 메인 테마곡 숨겨진 세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곡 부르고 중간에 잠깐 얘기하고 두 번째 곡 마무리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큰 박수 제가 호흡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여러분들 박해나 배우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마워요. 자, 박해나 배우님의 무대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청들 너무 좋다. 자, 박희나 배우님 오늘 웰컴 대학로 리부트 행사의 이제 마지막 곡을 네. 박희나 배우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좀 대신해서 부탁드릴까 합니다. 네, 웰컴 대학로라는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마주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는 더웠지만 이 더운 만큼이나 우리 열정의 온도도 높게 잡아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웰컴 대학로 리부트 오늘 행사 마지막 곡 박희나 배우님의 겨울왕국2에 있었던 네. 숨겨진 세상. 네, 숨겨진 세상인데 제 버전은 아닌데요. 좀 이 더위를 조금 날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신나는 버전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함께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면서 마지막 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세상 들려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2022년 웰컴 대학로 리부트 대학로 모든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예, 2022년 웰컴 대학로는 국내 최대 규모
공연 관광 페스티벌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 작품과 한국 공연의 메카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여간 대학로 1호에서 개최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안영수였습니다. 너무너무 나쁘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배우 이정화였습니다. 돌아가시는 길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웰컴 대학로 둘 셋 웰컴, 웰컴!